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 영어점자 해설서에 지금 게재되어 있는 종합 문제, 지금 레슨 7. 그렇죠? 종합 문제 레슨 7 지금 해설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1번부터 6번까지 해설해 드렸죠. 오늘은 7번부터입니다.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left as she told her tale dash in a rather loud 심표, animated 심표, but humorous vein dash involving her dog Buddy 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7과에서는 이 하위 단어 약자, 하위 묶음 약자와 관련돼서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We left as she told. 자, 여기서는 뭐 as, 예, 이거는 알파벳 단어 약자죠. 그렇죠? 있고 그 밑에 줄에 her tail dash in.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dash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하위 단어나 하위 묶음 약자 이놈들은 우선은 하위 묶음 약자보다도 하위 단어 약자시죠. 그러니까 be, his, was, were 요 네 녀석하고 그 다음에 in과 enough 요렇게 여섯 개 이 녀석들인데, 이놈들은 우선 독립적일 때 이 하위 단어 약자를 쓸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위 문장 부호, 그러니까 대문자 기호를 제외한, 대문자 기호는 포함 안 합니다. 대문자 기호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문장과는 접하여서 쓸 수 없다. 예. 하위 문장 부호와는 접하여서 쓸 수 없다. 하지만 그 여섯 개 중에서 in과 enough는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기호열 안에 상위의 점을 갖고 있는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in과 enough는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be, his, was, were 이 녀석은 무조건 안 됩니다. 같은 기호열 안에 상위의 점을 갖고 있는 점이 있더라도 be, his, was, were 이 네 녀석은 하위 문장 부호 접하여 있어서는 무조건 안 되지만 in과 enough는 원래는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하여서는 못 쓰죠. 못 씁니다. 그러나 같은 기호열 안에 상위의 점이 있을 경우, 자, 여기서 tail dash in이죠. 자, 그냥 dash in만 있다면 in 약자 못 씁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기호열 안에 tail이라는 상위의 점을 갖고 있는 기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dash와 이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하여 있더라도 in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tail dash in, in 약자에 반드시 씁니다. 만약에 여기에 in이 아니라 his가 나왔다. 예. tail dash his. 그러면 이거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be, his, was, were 이 네 녀석은 하위 문장 부호와는 무조건 접하여서 사용할 수가 없다. 다음, a rather loud 심표, 그다음에 animated 심표, but humorous, 그다음에 vain dash involving. 자, 여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는 dash 앞에가 vain 할 때 in 있고요. 그 다음에 involving 할 때 앞에 in 있죠. 자, 이처럼 이런 하위 묶음 약자죠. 이놈들은 하위 묶음 약자들은 dash랑 접하였을 때, 자, 이거 역시도 상위의 점을 그 기호열 안에 상위의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 쓰는데 문제가 없죠. 예, 네,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her dog budd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번. 자, 8번 내용을 우선 봅시다. 자, she says she feels insecure when she rides in a twin hyphen engine plane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리 어려운 건 없는데 위에서부터 봅시다. She says she feels 문제 없죠. 다음에 insecure when she rides 여기도 문제 없고요. In a 그다음 twin hyphen engine. 자, 여기서도 하이픈 앞뒤에 하이픈 할 트윈 할 때 in 있고 엔진 할 때 in 있죠. 이거 역시도
상위의 점을 갖고 있는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하이픈과 접하였어도 쓸수 있죠. 자, 하위 문장부와 접하였을 때 신경 써야 될 것. 우선 하위 단어 약자에 해당되는 be, his, was, were. 이네 녀석은 무조건 안 된다. 그 다음에 in과 enough, 이거 단어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 약자의 in, 단어 약자의 enough. 이놈들도 하위 문장 부호와만 접하였을 때는 절대로 못 씁니다. 하지만은 같은 기호열 안에 상위의 점이 있을 때는 쓸수 있다. 9번 열어주십시오. 자, when I've saved enough 쉼표, I will buy the entire set of J점, K점, 그다음에 rolling from books. 그다음에 이거 아래선이죠, 그죠? 예, 아래선 online.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자, when I've saved enough. 자, 여기서 apostrophe VE 이거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죠? 드랄라 스티브가 생각나죠. 드랄라 스티브. 자, 이 드랄라 스티브는 항상 단어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준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enough 쉼표. 자, 여러분, 쉼표는 2점 하위 문장 부호죠. 예, 하위 문장 부호와 하위 단어는 접하여서 쓸수 없죠. 그러면 enough 약자를 못 씁니다. 예, 못 쓴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다 풀어 쓰나요? 아니죠. 이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하였을 때는 단어 약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단계가 뭐죠? 1.5급이죠. 이때는 1.5급으로 EN 약자, OU 약자, GH 약자를 쓰셔야 됩니다. 하위 문장 부호 못 쓴다 그래갖고 또 EN, OU, GH 다 풀어 쓰면 안 돼요. 이거 다 풀어 쓰는 거는 1급이죠. 1급을 쓰려면 1급을 써야 될 근거가 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쉼표는 1급 기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그 하위 문장 부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5급의 enough를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I will, apostrophe LL도 드랄라 스티브 해당되죠? 자, by the entire set of 자, J점, K점. 자,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1급 점자 기호는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 J점, K점 할때 1급 점자 기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붙이면 안 돼요. 만약에 J점 띄우고 K점 이렇게 썼을 때는 1급 점자 기호를 각각 붙여줘야 되죠. 왜? 이점 마침표는 예, 독립을 이루어주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점이 하나가 찍힌 게 아니라 점 다음에 또 K, 예, K라는 또 어떤 알파벳 철자가 붙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비독립이죠. 예, 그래서 그냥 J점, K점 그대로 쓰는 것이지 일곱점자 기호를 붙이면 안 돼요. 그다음에 rolling from books 아래선 online.com 여기에 어떤 예, 어떤 저기죠. 뭐 메일 주소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books 아래선 online.com. 자, online.com 그다음에 for my grandchild. 자, for my grandchild. 자, 여기서 여러분들 grandchild 이거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요거 잘 시험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grand와 child가 이제 합쳐져서 다는데 이때 이거 child 이거 온칸 단어 약자는 안 되고요. 1.5급으로 CH 약자만 해 주셔야 되죠. CH 약자에 ILD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child 온칸 단어 약자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child가 아니라 그냥 CH만 되죠. 예. 자, 온칸 단어 약자 뭐 child out this witch 또 shall steal 이놈들은 독립적일 때그 온칸 단어 약자 가능하죠. 근데 앞에 grand가 붙어 있는 순간 child는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저기 CH 약자 다음에 ILD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데 요 단어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열어주십시오. 자, was, 그다음에 in it,
opens with the fight of the hero from Troy. 인물들이 트로이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신화죠. 예. 자, 무엇이겠어? 자, 아파솔로 토피 S 이거 독립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In need 모두가 대문자니까 6.66 찍어줬죠. Opens with the fight of the her from Troy. 여기서 뭐 특별히 적어줄 게 없죠. 예, 여기서는 뭐 저 인디드 할 때 그때 이제 그 EN 하이 묶음 약자가 있고 오픈 할 때도 하이 묶음 약자가 있고 뭐 이제 요 정도 그리 까다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1번 넘어갑시다. 자, if he will take daily calisthenics calisthenics for a few months his physique will be immensely strengthened 라는 내용인데 뭐 여기서도 그리 까다로운 건 없죠. 자, if he will take daily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calisthenics. 자, 여러분 calisthenics 이거 thenics 이 THEN 이거 할 때 이거 주의 기울이셔야 돼요. 이거 THEN 해서 TH 약자에다가 EN 약자를 쓰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THEN 이럴 때는 온칸 묶음 약자보다는 온칸 약자, THE 약자가 더 힘이 세죠. 그러니까 THE 약자에다가 N을 붙여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calisthenics 이렇게 쓴다. 이거 THE 약자 쓰는 것이지 TH와 EN 약자를 쓰는 것은 아니다. For a few months, his physique will be immensely strengthened. 자, 여기서 뭐 be, 뭐 his, 뭐 다 이런 것들은 단어 약자, 하위 단어 약자들은 독립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자, 12번 넘어갑시다. Wooden peg used for joining Timbers is called a tree nail.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한 녀석이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Wooden 여기서 EN 하이 묶음 약자 나왔죠. Used for joining. Joining 할 때도 IN 하이 묶음 약자 나왔죠. Timber is called a tree nail. 자, tree nail 밑줄 쫙 그어야 되죠. 자, 이건 뭐냐면 tree 할 때 끝에가 E, nail 할 때가 N 있죠. 예. 네. 그러면, EN이네? 하고, EN 약자, 따닥. 안 됩니다. 왜? 자, 요런, 복합어. 이, 지금, tree라는 거와 nail. 이게 복합이죠. tree는 나무고, nail은 뭐, 못이나 뭐, 손톱,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우리 뭐, nail, 뭐, nail 아트입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무 못이랍니다. 네, 나무 뭐, 이제 tree nail이죠. 자, 여기서 tree 할 때 E, nail 할 때 N. 자, 이것이 약자를 써버리면 EN이 앞에 요소 tree와 nail 할 때 N, 이게 양쪽에 걸쳐있죠. 자, 여러분, 복합어에 걸쳐있는 묶음 약자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EN 약자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